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얘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게임입니다. GTA는 그랜드 씨프 오토의 약자로 그랜드, 웅장한, 야심찬, 씨프트, 도둑질, 오토, 자동차 정도로 거대한 자동차 도둑 혹은 야심찬 자동차 도둑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GTA는 자동차 절대 범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GTA는 범죄자가 주인공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게임의 주된 목적입니다. 모방 범죄를 걱정하는 시각이 많아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이전에는 수입 자체가 금지되었었습니다. 그 후 2013년 9월에 심의를 통과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들을 위한 방송이었던 SNL 코리아에서 패러디를 해서 GTA가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시... 뭐 이딴 게임이다... 도서실에 무슨 기관... 또 총싸움질하고 앉아있네. 이딴게 네가 폭력적으로 되는 거야. 엄마가서 폭력적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하게 되었죠. 참고로 SNL 코리아는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그런데 이 GTA로 인해 미국에서 범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 게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일리노이주 의원들은 자동차 도둑이 급증해서 GTA를 금지하려 합니다 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자막으로 자동차 절도 범죄가 늘어난 후 비디오 게임 금지 요구 라고 되어 있고 이 영상 아래의 설명에는 GTA 같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 지난 3주 동안 세 팀의 자동차 도둑들이 체포가 되었는데 이들은 GTA에서처럼 도시를 마구 돌아다니며 자동차를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GTA가 5개의 나라에서 금지 혹은 검열되었지만 미국에서는 금지되지 않아서 문제이며 하루빨리 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하여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의 한 민주당 의원이 자동차 절도를 포함한 폭력 범죄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일부 비디오 게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5개의 GTA 비디오 게임을 금지 혹은 검열된 나라를 찾아보았지만 예전에는 호주, 독일, 일본 같은 나라가 한국처럼 GTA 수입을 금지했었지만 지금은 이런 이유로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는 저는 확인할 수는 없었고 다만 많은 나라들이 검열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폭력성이 아닌 게임 내 도박으로 인해 도박을 금지하는 나라인 태국,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및 아르헨티나는 GTA 온라인에 포함된 다양한 도박 활동을 이유로 게임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세 소년이 쉬고 있던 경찰의 차를 포함해 여러 차례 자동차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가 되었다며 작년에 자동차 절도 범죄가 약 135% 증가해 1415건을 기록했으며 계속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레오나드 제이슨 심리학 교수는 이 영상 속에서 이러한 게임이 폭력적인 결과를 높이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이거 코미디죠? 라고 어이없어 하는 사람들과 등급이 M인 게임을 어린 자녀가 하도록 하는 부모가 문제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참고로 M등급은 17세 이상 플레이 가능한 게임을 말합니다. 콜 오브 듀티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나요? 모탈 컴뱃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나요? 용이 하늘을 날며 마을 사람들을 죽이면 용 그르기를 금지해야 되나요? 라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GTA를 플레이해왔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GTA가 청소년들에게 차량 절도를 부추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소식의 결론은 나쁜 짓은 게임에서만 합시다.